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기출문제집 241페이지입니다. 14번 주수에 관한 문제가 그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주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수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오죠. 이걸 우리가 복수지라고 하죠. 2번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를 거소를 아 옳지 아 잠깐만요. 답이 왜 이래? 1번이야. 2번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옵니다. 그죠? 3번 주소의 개념이죠.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그 도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5번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X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번이 그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주소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죠? 본다, 간주가 되죠. 이걸 우리가 가주소라고 합니다. 15번부터 이제 부재자가 나오고 있죠. 법원 15번.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맞길 거냐고 넘어가는 내용이죠. 2번. 재산 관리는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할수 있다.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게 생기는 거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할수 있느냐? 가능한 거죠. 첫째,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처분행위는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수 없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첫째,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 두 번째, 허가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받아야 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후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본인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고, 따라서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다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인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익이 되어야 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처분행위가 아니죠. 이게 일종의 뭐죠? 보존행위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재산 관리인의 처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수 있다. 5조. 사후에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4번 부재자 재산 관리는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재자의 사망은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고요. 취소가 있어야 부재자 임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림 선임 결정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요 취소는 장래향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냐면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린의 그 처분 행위는 무효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6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조자로 된다. 생사가 불분명한 자는요, 실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재자는 생사가 불명한 자가 아니라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부재자고요.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은 실종자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네요.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 자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용행위입니다. 그렇죠? 이용행위고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가 있어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권한은 선임 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이에 위임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우리가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이 선관주의의무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의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 민법은 선관주의의무가 원칙이죠. 또 원칙적으로 누구나 다 선관주의의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주의해서 주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럼 이건 원칙이니까 얘는 그냥 냅두고 언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 친권자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어떻게 주의하면 되죠?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 임치.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수취. 요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죠? 선관주의 의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무상 임치 계약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친권자, 요거는 친족 상속법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다 뭐예요? 선관주의의무고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뭐죠? 따질 필요 없이 뭐죠? O가 되는 거고요. 조금 조심한다면 친권자와 무상임치계약의 수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17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처분 행위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죠? 팔아먹는 것만 처분 행위가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뭐죠? 처분 행위로 이해가 됩니다. 처분 행위란 마음에 안 드시는가요? 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이용 행위일 수는 없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뭘 수는 없어요? 계량 행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의 건물에 지병 수선을 도급 주는 행위는 보존 행위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도 보존 행위입니다. 4번,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도 채권을 뭐죠? 보존하는 보존행위고요. 5번,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는 뭐가 되죠? 계량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부재와 실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뭐죠? 1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전은 5년, 특별 실종은 몇 년이죠? 1년입니다.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X.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겠죠.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 결정에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한다. X. 취소가 돼야 비로소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럼 매각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처분 행위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매각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실종 선고는 이렇습니다. 자,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실종자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보통 실종은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되냐면 5년을 기다려야 되죠. 5년. 자, 5년을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해달라고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공시 청구 절차를 거쳐서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실종 선고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과 또는 뭐죠?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요. 이해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어요.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5번 지문 보시면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없다는 거죠. 상속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뭐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청구는 누구만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사망으로 간주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나 또는 귀환한 후에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권리 능력이 박탈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실종 선고 효과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법상의 관계, 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도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 선고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고요.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 비로소 효과가 번복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안준 것이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 선고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요 사이에 이루어진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가 돼요?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실종 선고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선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냐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만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선의자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수 없다. 그러면 생사가 불명이네요.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그럼 여기서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없나요? 1순위 상속권자가 어떻게 되죠? 배우자 및 직계 존속에서 뭐죠? 자식이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 존속에서 뭐죠? 부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신만 뭐예요? 상속권이 있고요. 부모에게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그죠? 배우자 및 뭐죠? 자식 또는 배우자 및 뭐죠? 부모고요.
자식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그러면, 아, 어머니 을은 상속권이 없으니까 실종 선고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구나. 누구만요? 아들 병만 실종 선고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을에게, 어머니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상속권이 없으므로 실종 선고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2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죠. 청구가 있으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실종 선고를 해줘야 되고요.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입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뭐죠?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간주가 되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행사가 불명이라면 몇 년이죠? 2012년 1월 1일부터 실종 선고의 효과가 생기겠죠. 2012년입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X죠.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미 X입니다.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X고요. 이후 생활한 갑의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 계약 무효이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갑 소유 X 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했어요.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서 자신의 선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맞나요? 말이 좀 이상해 졌는데. 자,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를 위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단 선의의 정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죠. 다만 선의의 병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한 이득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정은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이익을 취득한 병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는데 지문에서 병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선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통 실종의 실종 기간은 3년이다. 5네요.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3년이다. X적이죠? 5년이죠. 죄송합니다. 그죠? 1번. 보통 실종의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뭐죠? 5년이고.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냐, 뭐죠? 간주가 되고요. X네요. 3번, 실종 선고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취소도 누가 청구합니까? 이해 관계자와 검사. 검사와 이해관계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므로 3번은 X입니다.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실종 기간이 뭐죠? 만료된 때고요.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도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생한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이게 작년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묘하게도 기출문제 정도만이라도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자꾸 이제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지엽적인 건 아니네요. 보시면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종 선고를 받는 자는 언제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된다? 맞네요.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해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되고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일 것이고요. 4번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에 관긴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는 그 부재자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이고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문제는 반드시 냅니다. 문제는 반드시 내고 총 몇 문제죠? 법인이?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막 책 보다 보면은 막 하염없이 들어가시는 분 계신데 그렇진 않고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내는데 총 22문제니까 4, 6, 18, 4, 6, 24 그러니까 한 3문제 내지 뭐죠? 4문제 정도가 출제되면 알 수가 있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고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주식회사의 사원의 지위인 주주는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고 상속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1번 보시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을 출연해 가지고요.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이랬을 때, 요, K라는 재단법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등기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우리 민법 48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갑에서 K로 재단법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K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K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48조에 따라서. 다만 요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2번.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5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부하는 부관을 붙였어요. 일종의 이건 뭐죠?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다시 말하면 이름만 재단법인 해놓은 거잖아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신탁, 이름을 빌리는 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무효예요. 따라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조. 이것도 정리할 게좀 있죠.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원칙 없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뭐가 존재하지 않죠? 사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뭐할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을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사는 갈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나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관의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죠. 정관의 정관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요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읽어본 질문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해요. 아이고, 허가라서 목적 변경이 뭐죠?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고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법원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음 법원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내부 사무결정은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하고요. 조심할 것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이사가 각자를 대표한다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시나 취득하는 거나 다 무엇을 초래하냐면 정관 변경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뭐죠? 기재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에 허가가 없다면 그러한 처분이나 취득은 뭐가 돼?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럼 다시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됐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비영리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뭐죠? 조심하셔야 된다. 비영리법인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뜯기면 그 재산을 모아지도 못해요. 경매해봤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을 구속하겠죠? 그렇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이를 작성한 사원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입니다. 그 후에 가입하는 사원도 당연히 뭐죠? 구속을 하고요.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삭의 대표권 제한이요. 이것도 아주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냐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뭐가 돼야 돼요? 기재가 돼야 되고요. 정관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데 주의하실 것은 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못하죠?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2번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5. 주 기본재산을 처분하든 취득하든 정관변경이 발생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뭐 착오에 관한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4번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X입니다. 일단 누가 정하냐면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5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X죠.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 변경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답은 2번이죠. 4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수익활동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본돈을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죠. 근데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죠. 사원이 없죠. 따라서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일 수가 없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 이를 정한다.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단법인이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뒤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뭐 하겠어요? 정하겠지만 목적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 3번이 뭐죠? X가 됩니다. 러기숏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해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4조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재단법인이 설립자가 뭐는 정했다는 거죠? 목적은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했으면 명칭이나 지역적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 있지만 목적까지 법원이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은 할수 있다. 물론 목적을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5번입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과 사원 임의에서는 사원총의 권한에 속한다. 5. 맞는 점이죠. 2번 사원총의 소집 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되어 그럼 무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의 결의는 유효하다. X고요. 답은 2번이죠.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3번 이사의 임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감사가 이사의 업무 집행안에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원총회로 소집할 권한이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5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의 결의권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 상반이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6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관에요. 노란색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근데 사원총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이제부터 이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하겠다라고 사원체계에서 결의를 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정관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원총에서 결의를 한 거죠.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써 있지만 이제 우리 이거를 파란색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노란색이라는 정관을 파란색으로 뭐 한 거예요? 변경한 거죠. 그죠? 따라서 정관 변경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 다시 한 번요. 지금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바꾸진 않고 그냥 이 노란색을 우리는 앞으로 파란색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실질은 무엇을 한 거예요? 정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 정관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파란색으로 하기로 먼저 해석하는 것은 사원청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에게 구속력이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정관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요.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느냐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무효고 무효라는 말은 사원들을 뭐 하지 않습니까?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뭐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사원적에게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4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요.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좀 쉬었다가요.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